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설범영 과장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나 이로 인해 우리 수출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출. 오늘 보코노미 시간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우리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 상황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 조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 김현익 조사입니다. 우선 최근 우리나라 수출 현황이 궁금하거든요. 최근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 금액은 올해 1분기 26.7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하면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 조치, 그리고 주요국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2분기 중 수출 증가율이 완만하게 둔화된 모습입니다. 대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 둔화가 비교적 완만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중국 수출은 부진했지만 다행히 미국이나 EU 등에서 산업 생산이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사무실 업무 환경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서버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수출 증가율 둔화세가 완만한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수출 상황이 글로벌 경기 여건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그런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수출은 기조적으로 글로벌 경기와의 동행성, 다시 말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부터 우리 수출 경기, 그러니까 재화 수출 GDP와 글로벌 경기, 그러니까 글로벌 GDP의 순환 변동치를 분석해보면 매우 유사한 흐름이 관측되고 있어요. 글로벌 산업 연관 분석을 통해 주요 국별 성장률 변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봤는데요. 그 결과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우리 수출 증가율은 0.34%포인트 하락하고 미국의 경우에 우리 수출 증가율은 0.21%포인트, 이유는 0.19%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출 증가율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주요국들의 글로벌 성장 둔화의 영향을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 받는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향후에 우리 글로벌 경기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하반기 상황은 전반기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이 제로 코비드 정책을 이어가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전망도 밝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수출은 글로벌 경기와 동행성이 크기 때문에 역시 둔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향후 글로벌 경기 흐름에서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요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의 둔화 속도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그 속도가 지금처럼 완만하게 떨어지느냐, 급격하게 떨어지느냐, 그게 문제인 건데요. 그렇다면 이 둔화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주요국 금리 인상 속도, 그리고 IT 경기 흐름,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둔화 속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우선 주요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지금 미 연준을 비롯해 주요국의 정책 기조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관련 재정 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결국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 가속화가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 둔화를 초래하게 되면 향후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신흥국의 경기 둔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2021년 미 연준 금리 인상의 영향을 분석한 데가스페리 에탈이라는 연구에 따르면 미 연준이 금리를 1%포인트 올리면 신흥국 주가는 최대 16% 하락하고
산업 생산은 최대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주요국의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 신흥국의 부채 문제가 금융 불안으로 확대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신흥국 수출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신흥국 수출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2021년을 기준으로 중국을 포함한 아세안, 중남미, 인도 등 대신흥국 수출 비중이 54.5%였어요.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인 거죠. 다음으로 우리 수출 성장률 둔화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바로 IT 경기 흐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IT 품목이 우리나라 수출의 굉장히 주력 품목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반도체 등 IT 수출 비중은 2021년을 기준으로 35.3%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 주력 품목 중 하나였습니다. 최근 팬데믹 국면에서도 전 세계적인 비대면, 디지털화 추세로 IT 경기는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수출도 급증하면서 국내 경기 회복을 주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IT 수요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시장, 그리고 기업과 기업 간 거래시장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이나 PC 등과 같이 소비자 IT 기기에 대한 수요는 다소 부진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기업들이 재고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말하는 B2C 부분의 수요는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기업과 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인 B2B 부분 수요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서비스, 원격 근무, 자율주행, AI 등은 기본적으로 서버를 기반으로 구현되는데, 이런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서버 수요 확대로 기조적인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IT 부분이 전체 수출이 빠르게 둔화할 가능성을 제한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상황에 대해 얘기해 볼 텐데요. 조사님,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과 중국 관계의 불확실성도 주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그 부정적인 영향이 아무래도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러우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EU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입 수요가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EU의 소비 심리는 팬데믹 당시 최저 수준에 근접한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EU 국가들 중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많잖아요. 결국에는 에너지 문제도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동절기 에너지난이 심화될 경우에는 유가가 급등하고 경제 주체의 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에너지를 둘러싼 주요국 간 갈등까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세가 추가로 약화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올해 5월 미국이 추진하는 IPEF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향후 이를 빌미로 중국의 수출입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IPEF는 무엇인가요? IPEF는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의 약자로, 올해 5월에 출범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말하는데요. 미국이 주도해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연안국과 13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체입니다. 그런데 이 IPEF에 중국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참가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과 수출입 문제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수입 규제로 대중 수출이 감소했고, 또 원자재 수입 차질로 인해 국내 생산 차질을 초래했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IPF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이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처럼 우리 수출 둔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와 관련된 우리 수출 전망을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글로벌 경기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향후 우리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약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IT 부분이 전체 수출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은 최근 글로벌 경기가 우리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설명해 주신 김현익 조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BOK 이슈노트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